긴 걸로 포트크리아 만들 거야, 이게 여기 연결해서? 이렇게. 참, 지금 찍고 있습니다, 저기요. 지금 방해하시면 안 되고요. 예, 아, 지금 방해를 하시는데 그래도, 네. 자, 오늘은 좋은 거를 갖고 왔습니다. 이게 꼬마 장수 말벌집이에요. 우리가 이런 말벌 종류에는 뭐 장수 말벌, 뭐 꼬마 장수 말벌, 뭐 등검은 쌍살벌,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종류가 장수 말벌이고, 그 다음으로 큰 벌이 이 꼬마 장수 말벌이에요. 장수 말벌집은 우리가 벌초를 할 때 보면 땅 속에다가 벌집을 지어서 우리가 벌집을 제거하기가 어려운데, 이 꼬마 장수 말벌은 수풀이나 어떤 나무 위에 그런 데다 집을 짓기 때문에 벌집을 채취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. 그렇지만 이게 공격성이 좀 세서 함부로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, 이 애벌레는 예전부터 간에 좋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먹기가 좋은 음식입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 세 마리를 꺼냈는데, 참나무 냄새 좋다. 먹어야 돼.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내가 잘라온 참나무 어디 갔지? 이쪽. 아, 이걸로 할까? 외벌레 맛은 콩 같아요. 콩 뭐 생콩을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이 들고, 먹기에는 뭐 그렇게 뭐 거리낌 없는 그런 식감과 맛입니다. 몸에 좋은 꼬마 장수 말벌 유충이었습니다. 이건 생나